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심사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미뤘습니다. 당초 이유는 7월 5일 심사를 종료하고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 조치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치안에는 합병 후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 국적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과 증편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와 비슷한 영국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EU에서도 합병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